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음성을 사용해서 전화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탐색을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구글 어시턴트 기능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시턴트는 내 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로 명령을 하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서 실행을 해주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서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가세요. 위쪽에 돋보기 모양이 보이고 마이크가 보이는데요. 마이크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누르고 제가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구글 어시스턴트, 지금 보이시는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눌러서 들어가 줄게요. 네, 홈화면에 어시스턴트라는 어플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렇게 앱을 설치를 해서 터치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구글 앱을 터치를 하고 들어가서 마이크를 누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버튼을 길게 꾹 눌러도 대기 상태로 변합니다. 네,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어시스턴트 앱을 다운을 받아서 터치를 하고 들어가는 방법, 또 구글 앱을 터치를 하고 마이크를 누르는 방법, 세 번째는 홈 버튼을 2-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은 구글에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구글 앱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서 노래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터치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모양을 터치를 하고 아래쪽에 노래 검색이라고 나오죠. 지금 노래를 틀어주고 노래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잠깐 틀어줬는데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노래를 바로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요, 듣기, 가사, 동영상 종류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사를 터치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가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노래 검색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홈화면을 꾹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다에게 10시에 전화하라고 알려줘. 네, 리마인더 이름은 가나다에게 10시에 전화하기입니다. 언제 리마인더를 받기 원하세요? 9시 30분. 알겠습니다. 오후 9시 30분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말만으로도 전화하는 것을 이 리마인더로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누르고 리마인더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가나다에게 미팅하자고 리마인드 해줘. 네, 내일 오전 10시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리마인드한 내용들을 다시 다 보고 싶다면 다시 마이크를 누르고 얘기를 해볼게요. 리마인드 보여줘. 리마인더가 4개 있습니다. 그중 3개를 알려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 가나다 얘기 미팅 하자고, 오늘 오후 9시 30분 가나다에게 10시에 전화하기.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들을 리마인더로 해주면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알려주죠. 그리고 이런 리마인더를 삭제를 하고 싶으면 아래쪽에 리마인더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가나다 얘기 미팅 하자고 리마인더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해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를 보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턴트를 터치를 하고 제가 가나다에게 문자 보내달라고 해볼게요. 가나다에게 문자 보내줘. 네,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내일 10시에 만나자. 보내실 내용입니다. 내일 10시에 만나자. 전송할까요? 수정할까요? 전송해줘. 메시지를 전송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내일 10시에 만나자라고 해서 가나다에게 이런 메시지를 말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자, 문자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열고 안 읽은 문자 읽어줘. 새로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 새로운 메시지가 없다고 그러네요. 문자를 읽어줄 수가 없네요. 지금 저한테는. 마이크를 열고 가나다에게 가고 있다라고 문자 보내줘. 가나다님에게 보내실 메시지 내용입니다. 가고 있다라. 전송할까요? 수정할까요? 전송해줘. 메시지를 전송하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말로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는 방법은 OK 구글 또는 헤이 구글이라고 부르면 돼요.
오케이 구글, 아침 7시에 깨워줘. 네, 내일 오전 7시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오케이 구글, 지금 미국 뉴욕 몇 시야? 미국 뉴욕의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11분입니다. 헤이 구글, 내일 서울의 일출 시간 알려줘. 서울에서는 내일 오전 5시 42분에 해가 뜨겠습니다. 자,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오케이 구글, 시니어 봄의 강릉 여행 동영상 보여줘. 유튜브에서 시니어 봄의 강릉 여행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이쪽에 해변이 들어가면 되세요. 여기가 주차장 전경이에요. 네, 지금 제 동영상을 유튜브에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얘기를 하면은 다 찾아서 보여줘요.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렇게 말로 불러내는 오케이 구글이나 헤이 구글로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구글 앱을 터치를 하고 들어갈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필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설정이라고 보이시는데요. 설정 터치하고 들어갈게요.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음성이라고 보이십니다. 음성 터치하고 들어갈게요. 중간쯤에 보시면은 보이스 매치라고 보입니다. 이쪽 터치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 기기에서 헤이 구글이라고 했을 때 어시스턴트가 나올 수 있게 해주려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터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헤이 구글로 어시스턴트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다음이라고 보이십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동의해주시고, 자, 음성 녹음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의 음성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학습시키기를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원하는 네 가지 문장을 얘기를 똑같이 하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세요. 음성 모델 학습시키기 터치하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오케이 구글, 매주 월요일 화분에 물 주라고 알려줘. 헤이 구글, 전화 걸어줘. 헤이 구글, 5분 타이머 설정해줘. 네, 이렇게 시키는 네 문장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은 헤이 구글 사용 준비가 됐다고 하고 헤이 구글 또는 오케이 구글이라고 말하면 기기에서 내 음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아래쪽에 마침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첫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역과 통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어시스턴트나 구글을 누르지 않고 제가 말로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중국어로 안녕 해줘. 중국어로 들려드릴게요. 니하오. 번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영어로 번역해줘.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오늘 날씨는 굉장히 더웠어. The weather today is very hot. 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제 통역도, 영어로 통역도 가능합니다. 중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중국어로 통역해줘. 네,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今天的天气很热. 서울로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되나요? 去首尔应该坐什么巴士? 이렇게 번역이나 통역도 가능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33평은 몇 제곱미터야? 33평은 109.09일 제곱미터입니다. 100달러 환율을 알려줘. 100달러 변환값은 13만 358원입니다. 이마트 영업시간 알려줘. 다음은 근처에 있는 이마트의 영업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도 너무 답을 잘해주죠. 다음은 산수 문제 계산도 해주거든요. 500 더하기 300 더하기 29 곱하기 20은? 정답은 1380입니다. 네,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주사위 던지기 프로그램.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위가, 네,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 앞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앞면 뒷면 하는 게임도 할 수 있고요. 1에서 100까지 숫자 중에 아무 숫자 뽑아줘. 9입니다. 네, 저는 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틀어줘. 최신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7시 20분 KBS 주요 뉴스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도 틀어줘요. YTN 뉴스 들려줘. 최신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5분 YTN 과학뉴스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방송사 이름을 대고 뉴스를 들려달라고 하면 특정 방송사의 뉴스를 종합해서 들려줍니다.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점 같은 곳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가볼 만한 곳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맛있는 음식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구글, 서귀포에서 맛있는 음식점 알려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근처에서 최고 평점의 음식점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에서 음식점도 알려주고요. 강릉 경포에서 가볼 만한 곳 알려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포대의 주요 명소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 뮤직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삼성 뮤직의 사랑은 늘 도망가 재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다운받은 노래를 삼성 뮤직 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또 볼륨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볼륨 50%로 해줘. 알겠습니다. 볼륨 낮춰줘. 네, 알겠습니다. 볼륨 올려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륨도 말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날씨를 좀 알아볼까요? 내일 서울 날씨 알려줘.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27도, 최저 기온은 21도이며 비가 오겠습니다. 저는 내일 제주도에 비가 오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내일 제주도에 비와 내일 제주도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7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 오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또 잠이 안 올 때 듣고 싶은 소리들 말로 불러내 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빗소리 들려줘. 바다의 파도 소리 들려줘. 유튜브에서 잠 안 올 때 듣는 음악 들려줘. 명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틀어달라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수면 유도 음악을 골라서 틀어주고 있죠. 네,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말로 명령을 해서 바로바로 결과물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구글 어시스턴트 활용법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